야! 오! 야,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면은 여기 주소 나오니까 좀 가리고 그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후 다이렉트 메시지로부터 김민주라는 분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대전에서 파운드 케이크 가게를 하신다 합니다. 저희 팬이라고는 하는데 모르죠. 그걸 아 야! 말이 진짜 맛있다. 그럼 제가 분점 하나 낼까요? 에드머점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 일단 빵 보내주신 김민주기 씨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얼마나 맛있나. 아 여기 이름이 454g이었어요 이게 왜 454g이냐 그 1파운드에 454g이래요 그 이모 언더케이지 안녕하세요 F추리철입니다 이런 포장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 이모 피라미드 이쁘게 잘 해놨네요 오오오 찍찍이가 달려있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돼있어요 어 완전 싱기빵기 자 파운드키 이렇게 금괴식으로 생긴 좀 커다란 거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큐브식으로 와 개귀엽네 이거 이런 식으로 어 개귀엽다 진짜 완전 에드먼데 종류별로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판대요 이렇게 파는 것 같아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454g이에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보세요 큐브는 개당 1000원에서 1200원 홀케이크는 4000원에서 4500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큐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먹어. 퍽퍽해. 미안합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정의가 뭐예요?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이구나 죄송한데 1파운드는 정확히 453.59237g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즈인가? 어 이거 치즈 냄새야 치즈 냄새 이거 거의 뭐 칼로리 바란스급으로 뻑뻑할 것 같은데 일단 먹겠습니다 맛 좀 특이하다 근데 이거는 뻑뻑한데 촉촉함이 같이 있어요 아까 그 이거랑 달린 저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안에 촉촉함이 좀 살아있네 진짜로 맛있다 민주야 치즈 맛은 확실한 치즈 맛이 납니다 확실히 제가 원래 빵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약간 브랜드를 좀 더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맛을 좀 더 여러 가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불닭 맛이라든지 김치 맛이라든지 이런 거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또 SNS에 화제가 돼가지고 야 불닭 파운드가 있대 불닭 소스 파운드 그거 한번 먹어볼까? 주문량 폭주 에드머 덕분에 매출량 37,000% 상승 제가 지금 1파운드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런데 지방덩어리 1파운드를 파네? 왜 누가 사 이거? 어! 토 나오게 생겼어 진짜 지방인가? 촉촉함 속에 있는 촉촉함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밀도는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데 촉촉함이 같이 있는 근데 이건 왜 그랬지? 나도 그냥 파운드 케이크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말인데 454g이라는 브랜드 이름의 이 홀케이크 이거 몇 g일지 재보겠습니다 예, 141g 140g 146g 144g 그럼 무슨 말이냐 같은 가격이면은 이거를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치즈 근데 맛있다 먹을만한데요 진짜 괜찮은데
제가 디저트류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재빠르게 다음 맛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실 이거가 먹어보고 싶어. 생이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약간 밀크티 그거 맛일 것 같은데 얼그레이였나? 얼그레이 냄새 그 밀크티 향 납니다. 밀크티 향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향 좋다. 이거 좀 덜 뻑뻑한데? 재료별로 뻑뻑함이 차이가 있나봐요. 처음에 먹었던 1번 버터 케이크, 이거 버터? 이건 진짜 뻑뻑했거든? 그거 완전히 이것도 뻑뻑하긴 한데. 이 검은색 알갱이들이 그 얼그레이 티를 이렇게 조져가지고 넣은 건가? 괜찮네 이거. 참 녹차인데 이 앞면의 윗면의 색깔은 구워져서 그런지 그렇게 초록색이 아닌데 이 단면을 보시면 굉장히 초록입니다. 제가 또 녹차 가공품을 좋아하니까 이건 조금 기대를 해보겠어요. 근데 파운드 케이크를 좀 더 촉촉하게 만들 순 없을까? 이런 아이디에서 시작된 그의 행보가 그의 매출을 1800%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항상 언제 맡아봐도 녹차 냄새는 구려 약간 말X 냄새 같기도 하고 이거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달진 않네요. 달진 않아. 이런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영국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뻑뻑한 것들 있잖아요. 그 밀크티랑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진짜 찰떡 궁합이에요. 진심 제 말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밀크티도 괜찮으니까 밀크도 좋아요. 그냥 우유. 그렇게 달지 않고 그렇게 비리지도 않습니다. 딱 녹차향이 적당히 들어간 그런 느낌? 하지만 뻑뻑함은 여기서도 느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초코 남았는데요. 야 너무 맛있는데? 저 솔직히 너무 맛있어서 이거 지금 다 먹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방송에 차질이 생길까봐 이거 살짝 잠깐 밀어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초코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포켓몬빵이 그렇게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던 게 고스빵이었어요. 동그래가지고 초코만 나고 하는 빵 있죠. 씹는 식감이 좀 특이하다. 겉에 부분이 굉장히 바삭 아니 바삭까지 아니라 버석해요. 버석. 저 때는 캐롤로 빵이 없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 때는. 저 때는 제일 인기 많았던 빵이 비스마르크라는 빵이 있었어요. 와 너무 맛있는데 지금 뭐 제가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상자에 다시 넣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작업하다가 왜냐면 한 번에 다 먹기 너무 아까운 맛이야. 아 아쉽다. 아 더 먹고 싶은데. 아 더 먹고 싶다. 아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청자분 중 한 분이신 454 그램님께서 보내주신 파운드 케이크 아무튼간에 이거 먹어봤는데 1번 저는 원래 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이 못 먹어요 빵은. 예, 그 점 좀 유의하시고 그래도 좀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맛을 봤는데 원래 이 뭐 지금 라이브 시청자분들 대화 보니까 원래 이 파운드 케이크라는 게 이렇게 뻑뻑하다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제가 이 맛보니 다섯 가지 맛 중에서 가장 촉촉함이 부족했던 종류는 이 기본인 버터랑 초코 이거는 진짜 너무 뻑뻑했어요. 가장 촉촉했던 거는 요 치즈랑 얼그레이 이 두 개는 솔직히 저는 괜찮았어요. 이거 말차는 그냥 딱 보통? 그래서 만약에 저가 뭐 이거를 만약에 사먹게 된다 그럼 저 같으면 이 둘 중에 하나 먹을 것 같아요. 얼그레이 또는 치즈. 얼그레이는 향이 좀 오묘하게 얼그레이 향 슬슬 나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드실 때는 무조건 마실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입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빨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저희 그 저기 454그램에게 좀 바라는 소망은 조금 더 촉촉해지고 뭔가 좀 더 종류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제작
그 단가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네, 저는 경영학과니까요. 이 중간에 정말 그 초코 소스가 이렇게 쓱 들어가 있으면 딱 한 입 물어 먹었을 때 초콜릿 싹 늘어지거나 하면은 그 얼마나 꿀잼입니까? 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이겁니다. 얼그레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무튼 보내주신 454그램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음식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시정.